또 연인 연기를 좀 하다 하시고. 보니까 이제 마음도 생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오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 결혼을 아, 하면서 하셨구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이 이제 먼저 보여줬어요. 아, 먼저 보여주면서 인사를 시켜주고 이제 여행도 가고 이제 여행도 가고 같이 누구라고? 이제 아기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기도 이제 같이 놀러 오고. 어, 아빠 전 여친이야. 잠깐만요. 오 박사님. 네. 최근에 네. 남편님께 받은 감동적인 이벤트나 뭐 선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요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남편이 꼭 네. 생일하고 결혼기념일 때요 손으로 쓴 카드를 줘요. 매해 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같은 만드죠. 아, 그거 달라요. 달라요. 당연한 네.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정성입니다. 아 그래요? 또 맨 앞은 늘 사랑하는 나의 은영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곧 이제 9월이니까 네. 제 생일이거든요. 네, 네. 기대해 봅니다. 저도 요즘에 감동받는 게 조금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 뒷모습, 백허그. 백허그와 함께 백허그도 했어요? 백허그도 해주죠. 백허그도 해주고 이 어깨를 막 살며시 이렇게 주물러주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랬구나. 네, 그게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유, 고생이 많다. 진짜, 진짜 고생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말 없었어요? 게임기 사도 돼라든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베어브릭 산다. 스파이더맨 새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이유 없는 친절은 없네요. 또 우리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아니, 진심이요. 진심은 진심이고. 그때 그 당시에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 이런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네. 왜 나누냐면요. 이분께서 다가올 결혼을 또 약간 꿈꾸시는 분이라서 아.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좀 이렇게 자극을 좀 팍팍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아, 일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제가 소개를 네. 해드릴까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아니, 일단 쿵쾅 해야지 우리가 네. 또 배우님을 모시는데. 설레야지. 설레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설레 준비되셨나요? 우리 운영 아니, 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쿵쾅 거려야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지. 아니, 순서를 바꿔서 자, 우리가 다 이제 쿵쾅. 네, 네, 설렙니다. 말을 못 하고 또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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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실 분 MBC TV 네. 아, 충분히 지금 설렜습니다. 네. 설레셨습니까? 알겠습니다. MBC 신비한 서프라이즈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맡고 계시고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서프라이즈 한 배우 김하영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쿵쾅 거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일요일마다 아침을 열고 있는 배우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네. 화를 주셔가지고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 역시 소두야. 이분도 소두네. 어, 소두네. 선생님은 조금 뒤로 앉아요. 뒤로 조금. 네. 이제는 내가 아, 앞으로 네. 안 가고 선생님 네, 네, 네. 아, 네. 네. 얼마나 놀랬으면.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 한 분을 모셨으니까요. 이야기를 또 좀 많이 나눠볼 텐데. 지금. 아니, 일단 네. 배우는 배우예요. 내가 늘 느끼는데요. 네네. 인상파 배우도 있고 미남 미녀도 있고 네네. 그죠? 근데 배우들은요 얼굴이 배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는 정말 구별이 돼요. 배우구나. 정말 배우세요. 아, 그런 네네네. 뭔가 좀 그게 있나요? 다른 뭔가 느낌이. 네, 저는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게 맡으신 역할이 좀 파격적이고 사이코패스? 아, 그렇죠. 이렇게 좀 강렬한 연기를 좀 많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말씀하실 줄 저는 몰랐어요. 네. 좀 사이코패스 막 다중인격 이런 역할도 많이 했는데 그런 역할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아, 진짜 그러시네. 네. 네. 보통 본인 입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세던데. 아, 제 경험은 그래요. 아, 혹시 그 미녀님이. 아, 그분도 아, 네. 그런 스타일인가요? 우리가 또 세지 않아요?
선생님이 좀 견딜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개그맨 유민상 씨랑 가상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네. 결혼을 하신 줄 알았어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유민상 씨랑 결혼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진심으로 아직, 네 진짜 네. 많으세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아, 네. 민상 씨 잘 있죠? 아 요즘 유튜브 보니까 네. 다른 여성분들하고 컨텐츠 찍고 있더라고. 컨텐츠 찍고 있더라고. 그 남자 여전하네요. 네. 아니 우리 유민상 씨하고 또 제가 네. 5년 금쪽 상담소에서 만나 뵀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김아영 씨 얘기했었죠.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봤었어요. 네. 아니, 종종 제 얘기를 그렇게 방송에서 하시면서 왜 다른 여자와 그렇게 뭐지 이 남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영님도 남자. 아, 그, 좀 이따 들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듣는 겁니까? 최초 고백, 김아영. 오은영 TV에서 최초 그러니까, 고백하다. 뭐 이렇게. 오은영 네. TV에서 최초 고백할 게 뭐 또 있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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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아영 배우님,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네. 오늘 김아영님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오은영 TV에서 박탐정이에요. 제가 뒷조사 좀 쎄하거든요. 아, 네네. 가장 먼저 인스타그램을 또 먼저 찾아봤습니다. 서프라이즈 여자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이 발음 잘해야 돼. 멍멍 그 개가 아니라 네네. 개 네, 맞아요. 약간 사투리 한번 캬 자가 자야 이렇게 캬. 아니 이제 서프라이즈를 거의 20년 넘게 했으니까 네. 짤막한 단막극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그 서프라이즈 개 있잖아. 그 여자 개 지나가다 보죠. 어? 걔 아니야? 걔 약간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의 별명처럼 서프라이즈 걔 그걸 이제 SNS 대문에다가 딱 그렇게 해놨죠. 네. 본인이 알아서 먼저 해놓으신 네. 거예요. 아니 근데 서프라이즈 걔뿐만 아니라 보니까 별명 부자시던데 별명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네, 저는 진짜 별명이 많아가지고 뭐 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제 입으로 해야죠. 네. 뭐 이제 저는 이제 워낙에 서프라이즈 오래 했기 때문에 전 되게 당당. 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서프라이즈 김태희, 서프라이즈 김태희. 오, 어, 있다 있어. 있다 있어 있어. 뭐가 있어? 태희 얼굴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있어 있어. 김태희 항상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서프라이즈 뭐 여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아니 근데 이 얘기 우리가 해드려야 돼. 그래. 오늘의 시기에 너무 그래 그래 민망하잖아. 제가 알아봤다고 해놓고 뭐 이걸 다 떠넘기고 있으니. 네. 죄송한데 이거 앞에 좀 편집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 것처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별명들이 꽤 많으십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 역시 연기자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해드릴 테니까 네네. 수긍을 하신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김태희. 저 처음 들었는데. 웬일이야. 네, 아 근데 보인다 보여. 또 서프라이즈 여신. 이것도 처음 들어요. 여신. 아 진짜 무슨 여신이에요. 여신 강림 여신. 자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보급형 최지우. 닮았다. 최지우. 제 엉망이죠. 근데 진짜 최지우님 있으세요. 뭘 자꾸 편집해달라는 거예요? 뭘 편집해달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도 서프라이즈에서는 여신이시고 김태희님이시고 최지우님은 분명합니다. 네. 진짜 그 진짜 서프라이즈의 역사나 바람이 없으신데 그죠 진짜 오래 그 안에서 진짜 맡으신 캐릭터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죠. 그런 캐릭터들 중에서 뭐 특별히 기억나시거나 아니면 뭐 또 다 기억나시고 막 그러세요? 이런 여름철 되면 항상 빠짐없이 하는 게 저녁이신. 제가 20년 동안 헤어스타일 그때 초창기 때부터 보면은 이 생머리거든요 항상. 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게 천여귀신이라 이제 귀신 있다. 뭐가 있대! 아 그리고 또 김아영님이요 고교생 연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저희 왜냐 서프라이즈가 많이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부터 90살까지 하루에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90살 연기할 때는 스태프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고등학생 연기할 때마다 진짜 여기저기서 야 이건 네가 못한다고 해야지 왜 네가 한다고 했냐 대화하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나도 먹고도 살아야지. 아니 근데 그게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서프라이즈이니까 맞아요. 여고생이 아닌 사람이 여고생 배역을 하고 갔을 때 더 재밌는 거죠. 맞아요. 팬들은 더 좋아하죠. 나이 초월. 배역 초월. 어떨 때는 외국인 역할도 하지 않아요? 노란 가발 쓰고? 그죠? 봤어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알래스카에 사는 동양인. 알래스카에 사는 동양인. 근데 말은 한국말이 맞잖아요. 외국인들과 함께 막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럼 선교사와 뭐 연애하는 역할 막 약간 이런 것도 한 적이 아 너무 재밌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네. 다양한 삶을 사셨네요. 네 진짜, 진짜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네 연관 검색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됩니다. 뭘까? 낚시꾼. 오! 낚시하는 여배우. 그 낚시 프로그램 많이 나오셨어요. 네, 낚시. 네. 낚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어떤 낚시 좋아하세요? 저는 낚시는 가리지 않아요. 갯바위, 뭐 찌낚시 빼고는 네. 민물? 네, 민물도 바다 하고 낚시? 바다도 다 하고 네, 거의 다. 네, 루어도 하고. 트롤링? 아, 트롤링은 아직 안 해봤어요. 아, 맞아. 남편분 좋아하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 옛날에 이렇게 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엄마 아빠 직업 어부 우리 남편은요 청새치잖아요. 대박! 멀리이라는 거 엄청나게 큰 거. 그리고 그 세계 토너먼트에 나가요. 멀리. 진짜? 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딱 시작을 해서 며칠까지 그걸 다 이제 잡아서 제일 큰 거를 잡은 사람이 이제 상금을 지역은 상관없이요? 아, 코스타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푸켓, 하와이 연안, 뭐 온두라스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딱 시작하면 이제 그거 잡는 거. 아, 너무 네. 곧 참가하시겠는데요? 참가. 아 너무 부러워요. 네. 왜냐면 네. 저도 진짜 운 좋게 얼마 전에 완도 네. 가가지고 제 인생 고기를 거기서 낚았거든요. 아. 부실이라고. 부실이. 아, 부실이. 네, 125짜리. 아, 크고 잡으셨네요. 네, 그때 네. 정말. 좋은 낚시 채널 아닙니다. 네. 채널이 작아졌어요. 네, 그러네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한번 낚시 하시죠. 아 진짜 너무 좋아.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가? 아니 남편이랑 가면 어떡해. 아니 왜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건데. 너무 웃기잖아. 어머머. 낚시 좋아해요. 그 남편이 낚시가. 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 조사. 아, 맞아요. 예, 조사님들. 맞아요. 이 바다를 탁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 네. 맞아요. 낚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많이 다니시는군요. 네, 저는 해외는 아직 안 가봤고 꿈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낚시하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근데요. 낚시 좋아하는 남자가 결혼 GP 대상 1위라는데요? 대상 1위라는데요? 전 무조건 낚시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 그러면은 우리 하영 씨도 낚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세요? 아, 그냥 뭔가 제 취미를 만일에 이해를 못 해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나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과 낚시를 하는 사람들. 비 오는데 낚싯대 들이고 있고 있지 않으면 골프 치는 맞아요. 사람. 일단은 가야 돼. 가야 돼. 일단은 네. 가야 돼. 근데 저 아내가 2박 3일간 낚시하러 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않나? 남편도 낚시를 알려줄까? 아 진짜 가정적이어서 집에만 있거든요. 한번 우리 남편 보고 네. 손맛을 한번 보게. 네네. 네. 제가 송사리 낚시도 새로운 세계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민상. 아 네. 내려야 뗄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요. 뭐 다른 뭐 그렇다니까 뭐. 안 잘 계시네요. 이만큼도 어떤 개인적인 약간 호감, 매력? 그게 있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개콘에 한 9개월 나가면서 같은 코너를 했었거든요. 절대장가감 유민상을 하면서 이제 개콘 작가분이랑 PD님들이
진짜 이어주시려고 그 코너를 만드신 거예요. 같은 동갑에다가 둘이 이제 그때는 서로 이제 짝이 없었으니까 잘해보라고 이제 만들어주셨는데 같이 코너를 하고 막 꽁냥꽁냥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진중한 사람이어서 자꾸 마음이 가고 개그맨들도 자꾸 이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한 끼 먹자 막 약간 이랬는데도 아 하영 씨가 밥 한 끼 먹자 했는데, 했는데도 아 좀 좀 같이 먹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좀 멀어졌죠. 아유 우리 민상 씨가 좋은 게 놓쳤네. 지금 뭐 잘 지내고 계시다니. 네, 네. 다시 연결해드릴까요? 결혼하셨나요 민상 씨가? 아니 아셨죠?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번째 연관 검색어는 박재현 씨입니다. 박재현 씨. 좀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딱 얼굴 보면은 전 알아요. 서프라이즈 남자 걔 이러실 거예요. 이제 서프라이즈 보시면은 쌍꺼풀 찐하고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천일야사 이런 분 많이 나오시는 그분은 거기에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김한킨 상황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거기도 그분은 네. 거기에 진짜 많이 나오신 남자분이거든요. 저랑 한 처음에는 이제 오빠 동생으로 좀 지내시다가 한 2009년에 술을 마시다가 어머 이렇게 뭔가 얘기가 되는 거 보니까 네 사귀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사귀다가 왜냐면 이제 같이 술 마시다가 이제 또 연인 연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생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그때는 서프라이즈 말고 저희가 주수입원이 없었거든요. 그 우리 서프라이즈는 건들지 말자.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빠 동생으로. 와 이게 진짜 특이한 인연이다 진짜. 네. 지금까지도 아직 좀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연인이셨다가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 게 가능하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네. 웬만해서는 못 보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왜냐면 정말 사귀고 좋아했던 마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이게 주 어떤 무대였으니까 네. 네. 매주 봐야 되는 상황 이었고 그리고 오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이 이제 먼저 보여줬어요. 먼저 보여주면서 인사를 시켜주고 이제 같이 이제 여행도 가고 이제 여행도 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제 오빠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다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 여행도 가고 오빠 와이프도 이제 저희 집 와서 이제 놀고 아기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기도 이제 같이 놀러 오고 아빠 전 여친이야. 아니 뭐 어떻게 소개해야 돼? 아까 옛날 10년 전에 3년 사귀었었어. 전유야 전유. 전 여친이 뭐야? 아니 알아야지. 아 근데 어쨌든 잘 헤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잘 헤어지니까 좋게 그게 잘 헤어져가지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 친딸 서프라이즈에. 이제 제 딸로도 이제 나오고 이제 제 딸로도 이제 나오고 와 저의... 할리우드 할리우드 얼마 전에도 이제 와이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네. 이렇게 자주 보고 막 약간 이런 네. 사이예요. 네. 신기하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헐리우드 스타일.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잘 헤어져서 이제 좋은 추억과 마음이 많고 갈등이라든가 앙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둘은 그렇다 쳐도 그분의 가족들까지 아내분까지 딸까지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뭐 이게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와이프가 보살이다. 미쳤다. 뭐 어쩌고 뭐 헐리우드냐 막 이게 댓글이 많았어가지고 혹시나 진짜 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빠가 괜히 우리를 먼저 이제 친하게 괜히 이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혹시나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언니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쿨한 성격이고 차라리 이게 편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오빠랑 싸우거나 할 때 울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이게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으니까 그 워낙에 어린 동생이거든요.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고민 상담하고 하는 또 그 정도로 이제 저와 또 더 마음을 나누는 그런 동생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돼버려가지고 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네. 더 좋죠. 그렇죠. 네, 우리 민기 씨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저도 네. 사실은 아나운서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전 여친이 누군지 아는데 가끔 TV에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정민이가 전 여친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근데 연락은 안 하고 지내니까 좀 신기해요. 근데 굳이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하영 씨가 이제 결혼할 대상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남자분은 이게 싫대. 박지현 씨 만나는 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만일에 싫다 그러면은 6년지기 동생이 제 남자친구랑 같은 동네를 살았어요. 소개시켜줘가지고 자주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놀고 막 이랬었는데 난 촬영이 있으니까 나 없을 때 너희 만나고 막 이랬지. 둘이 바람이란 거. 어느 날 내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이 동생한테 했더니 내 남자친구 편을 들더라고 이 기집애가 이런 거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